나 강경수 개발은 안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제안을 받고 이제 제가 이럴 강의를 할 까망이 되나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그런 얘기죠. 그 남자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제가 지금 그 군대 생활에서 말년병장이 가장 인상 잘 알겠지만 그래도 이등병한테 뭔가 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병자 그래서 제가 아직 변호사 생활도 경력도 짧고 그렇지만 그리고 일병의 마음으로 제가 그나마 이제 10년 차 지금 들었는데요. 10년 동안 배운 것들을 조금씩 나눈다는 차원에서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제 제가 크게 보면 두 카테고리인데 두 카테고리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아싸에서 인싸라는 이제 부제를 달았는데 교육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외부의 조직인 외부 조직 같은 좀 약간 또는 건물 조직이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핵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변호사님들 개개인이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사내 변호사에서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는 뭐 그냥 좀 구체적인 시간이 되면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법무 조직이 어떻게 해서 사내에서 조직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커리어를 쌓는지 일단 좀 미리 좀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연수원 졸업하고 약간 좀 성적이 애매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 성적이 뭐 나빠서 그냥 이제 아무데나 취업을 못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좋아서 대형공부나 보험공사를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진로를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그 인연이 닿아서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잘 나갔던 부분이 이제 제 생각에는 잘 나갔던 부분이 논문의 정성 이제 나중에 JP로 바꿨었는데 JP 입사해서 한 3년 6개월 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JP에서 기업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바로 이제 사무연수원 들어가게 된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직에서 그 법무 업무를 한다는 게 어떤가 궁금해서 현대제철에 입사를 했고 현대제철에서 5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 잠깐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벤츠를 하는 것이 저희 그룹의 이제 주력이긴 한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그 포르쉐랑 람보르기니를 파는 업무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용히 이제 시장을 좀 지배하는 편이라서 잘 많이 알려지지 않은데 이게 매출도 괜찮고요. 매출 전체 그룹 전체로 보면 한 2조 5천의 상조 되는 그룹이고 제가 맡고 있는 회사는 한 9개에서 지주사 포함해서 옛날에 이제 제가 하는 일은 포르쉐랑 람보르기니 차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